자, 12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성탄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저희들 돌아보고 또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보내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오지 못하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초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모르는 우리 많은 동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특별히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보편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업수이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그걸 모르는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께서는 예, 뭐 약간 뭐 비천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중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비자 끝나서 중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중국에 갔다 오시면은 신앙이 식어요. 왜냐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 중국 분들 많이 보니까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야, 이렇게 매주 와서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중국 가니까 또 어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보고 또 교회 안 다니니까 편해. 어, 교회 안 다니고도 부자 되는 사람 있네. 어, 내가 왜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다녔을까?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교회를 이렇게 슬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가서 한 뭐 몇 개월 동안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한국에 나올 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야, 내가 이 돈 빨리 넣어야 되는데 주일 안 쉬는 데가 많죠, 월급이.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바라보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뭐 교회는 쉽게 등지게 되는 이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한 자리에 고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자 끝나면 중국 가야죠. 일자리 따라 제주도도 가야지, 전라도도 가야지, 경상도도 가야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밥 먹듯이 다니니까 굉장히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한 자리에서 받고 있으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죠. 그럼 그 나무 줄기가 튼실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나무를 자꾸만 옮겨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심었다가 한 달에는 또 빼가지고 저쪽에 심고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저기 전라도 가져가서 또 심어놓고 막 이렇게 나무를 계속 움직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한 곳에 뿌리를 박고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중사랑교회 보면은 105개의 교구가 있고 우리 교구자님들 계시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다섯째 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 계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오늘도 얼마나 술을 드시고 저 가리봉 시장에서 저기에서 막 그냥 아침부터 노래방 가시고 그죠? 잔치를 하고 계신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배짱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친구 지금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참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그 배짱이 대단하대요. 어떻게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고 큰소리 칠 수 있을까? 한순간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정말 배짱이 대단하대요. 본인은 못 그러겠대요. 간이 떨려서.
저 높고 높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1분 후에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내 힘으로 산다고 감히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람의 시야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벽 뒤에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 1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 아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는 살았지만 저 멕시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기 프랑스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우리 모르는 거 많죠? 그런데도 보면은 우리 남자분들 모여가지고 술 드시고 하면 내가 막 내 힘을 의지해라고 얼마나 그냥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떵떵거리고 막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다 감기 조금 걸려가지고 여기 약간 하면 아프다고 막 그러죠. 아파서 못 살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육체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은 있지만 우리 인생을 크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태어난 장소,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지금의 외모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받은 거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어떤 사람 눈이 크고 어떤 사람 눈이 조그맣고 예,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조그맣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받은 겁니까? 그냥 받은 거죠. 내 의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출발점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 의지가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기에 관여한 우리의 선택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저도 이제 제가 가진 재능 중에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재능이 있는데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어제 김치찌개를 했는데 오늘도 김치찌개를 하면은 순서가 생각이 안 나요. 뭘 넣고 뭘 넣어야 되는지 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맨날 하는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했는데 그걸 뭘 넣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전 이거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요리하는 재주를 주셔야죠. 그래야지 아침, 점심, 저녁이 편하잖아요. 늘 내 손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늘 할 때마다 막 땀이 뻘뻘 흘려. 이거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어쩜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늘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제가 불평을 합니다. 저는 왜 그래요?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제가 예, 불평을 하는데 이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출발에 내가 기여한 것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 외모와 내 재능과 내 성격과 그리고 태어날 장소와 태어난 시대를 자 누가 결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희 어머니는 91세로 노환으로 별세하셨는데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그 죽음을 모든 자녀들이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하고 신앙도 회복하시면서 천국 가는 소망 가운데 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질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는 잠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내 생명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관여한 거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관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결정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기만 하다가 결국 인생의 끝에 똑 부닥치면 그때 어때요?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죠. 후회 안 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생명의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통회하며 후회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우리 중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무화나무 가지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서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예수님과 삭개오는 아는 사이일까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고 할 수 없어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본 적이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딱 보면서 뭘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39편 1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이에요. 나를 내 모든 신체를 지을 때 예수, 모태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지을 때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럼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이름 여럿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 진짜 실명도 아시고 가명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 삭개오를 다 미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리 아신다는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에서 어디 우리 뭐 새 신자 여름에 여름 축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수련회 1박 2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재미난 것도 많고 또 교회에 한번 들러서 볼일 일, 뭐 저기 뭔가 도움을 받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옆에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하도 신앙 초급반 하래서 신앙 초급반 한번 하고 신앙 중급반도 하고 또 뭐 송년 성탄 문화 축제가 있으면 또 같이 참석하고 무대에도 올라가고 여기 뭐 교구별 찬양하면은 올라와서 특별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막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다 중국 갔어요. 여기에서 모든 동포들이 또 한중사랑교에 많이 모이고 같이 덩달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니까 또 이렇게 어쩌다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손을 잡고 영접기도 하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러네요. 나는 뭐 하나님 누군지 아직 인식이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왔고 어쩌다가 공부 한번 했고 어쩌다가 놀러 좀 갔고 어쩌다가 행사에 좀 참석을 했는데 뭐 딴 사람들 하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갔더니 어? 상황이 달라요. 어, 나 교회 다녔어. 나 한중사랑교회 다녔어. 했더니 아유 쯧쯧별 그 돈 벌러 가서 돈이나 벌지 뭐하러 그런 데를 다녔냐고 이제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망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이 뭐 내가 뭐 거기 신앙생활 하러 갔나? 놀러 갔지 뭐. 아이 뭐 자러 갔지 뭐. 나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 그때 싹 발을 빼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는 내 자녀 아니다 하시겠어요? 그걸 보러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아프시겠죠? 이 사람 그래요. 나 하나님 몰라. 그냥 갔는데 찬양했는데 나도 모르게 감동돼서 같이 손뼉치고 좀 찬양했고 나 그거 잘 몰라.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시고 뭐 죽고 다시 살아나고 뭐 3일 만에 죽으시고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나 그거 안 봤잖아. 나 그거 인식 없어. 모른대요. 근데 뭐 갔더니 찬양할 때 기분은 좋더만. 저 이 사람 하나님 백성 됐을까요? 아닐까요? 됐죠?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은 항상 우리 집사님이 손주를 옆에 딱 끼고 봐요. 금방 태어난 애기도 있고 거기는 돌자리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요 예배 드릴 때 할머니 품에 안 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요. 그 잠만 자고 안고 있는 이 손자가 할머니를 알아봐요? 뭐 알아보죠? 그럼 할머니가 얘 우리 손자 아니야 이래요? 할머니 몰라봐도 그 애기는 누구? 그 집 자손이죠. 호석에 올랐죠. 호석에 한번 올린 그 자식은 좀 말 안 듣는다고 빼버릴 수 있어요? 아, 좀 짓궂게 군다고 난 너 배기 싫다 하고 싹 빼버려요? 그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1년 2년이나 키웠는데 엄마 아빠 소리 하나 못하니 할머니 너 키워줬잖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얘기해야지. 너 그거 안 하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빼버립니까? 아니죠. 할머니는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불러도 안 불러도 상관없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 아이에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려가면서 때 되면 밥 먹여주고 안 아프도록 보살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갓난 애기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할머니인지 엄마인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도 엄마 손에 있고 아빠 손에 있고 부모님 손에서 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놀러 한번 갔고 어쩌다 나도 모르게 하도 옆에서 성경학습하라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예, 정말 성경학습 안 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엄청 받게 생겨가지고 한번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앉아있으니까 찬양이 좋대. 어, 말씀이 돌이 있더라고. 그래서 몇 번 다닌 거지. 나 신앙한 거 아니야. 이 사람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왜 그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을까요? 갓난 애기라서 그렇죠. 그죠? 그럼 부모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쩔까요?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신나게 교회 오고 중국에 가서는 나 너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중국에서는 또 중국식대로 놀고 막 이래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죠?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녀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한중사랑교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내장에서 나의 내장을 주의 모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게 하셨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왜 한국으로 보냈습니까? 중국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 수 없는 그것은 굉장히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곳으로 한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못 와요. 계획되시고 예비되신 하나님의 백성만 우리 한중사랑교회 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왔다 갔다 했다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어쩌다 한번 왔고 어쩌다 뭐 했고 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 인식 못한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모든 인연도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집중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좀 시원찮다고 저기 가서 우리 엄마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야. 난 저 사람 자식 안 할 거야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 속이 어떻겠습니까? 우린 그런 자식이 되고 있는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 풍습이 요즘 굉장히 특별해지더라고요. 요즘은 아침 일찍부터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끝나고 점심 먹고 거기에서 뷔페에서 나오는 것도 술도 있지 한 잔 두 잔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래방 가고 또 노래방 가서 한껏 놀다가 또 그냥 헤어지기 어려우니까 저녁 감자탕집에 가서 또 식사 한번 하고 예, 끝나고 또 술 한 잔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결혼식에 온 하객을 하루 종일 대접을 해요. 술, 노래방, 감자탕, 또 술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대접을 해요. 어쩌다가 이런 풍토가 됐는지요. 근데 한두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 집에 가서 잘 놀았다, 참 잘 대접하더라 이런 소리가 드니까 그렇게 대접받은 사람이 다음에 또 그렇게 한턱 낸다고 아침부터 하면서 점심하고 하고 노래방하고 또 뭐하고 뭐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 많은 하객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어떤 집에는 청년이 1년 번 돈 다 썼대요. 네. 거기를 하객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야 이게 사람 식사값만 해도 얼만가 1인당 30만 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조를 10만 원 하면서도 눈치가 보인대요. 10만 원으로 이거 안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10만 원은 큰 돈이에요. 부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다들 적당하게 하지. 뭐 5만 원도 많은 거잖아요. 성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 안 하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한번 하려고 해도 이거 야 아침부터 늘어지게 이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텐데 저 사람 저기 가서 저렇게 잘 먹고 자기네 할 땐 저렇게 그냥 구두쇠처럼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 들을까 봐서 또 팍 해야 되는 거죠. 또 거기 가서 먹은 사람들 또 빈손으로 가 아야 또 이 부조 또 여기 맞게 해야지 해서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우리 평생 그렇게 허리 빠지게 번 돈을 하루에 먹고 다 없어요. 그 무지무지한 돈을. 근데 이것이 관습이 돼버려. 풍습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하객을 무시하는 게 돼버려서 이제는 결혼식 하기가 겁이 나고 이제는 어디 결혼식 한다면은 부조 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거 5만 원 해가지고 이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월급 벌어가지고 10만 원 부조하고 나면은 한두 집 갑니까? 한 달에?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결혼식에 부조는 참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1,000원, 2,000원 이제 내 호주머니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는 저 집에 가서 부조 많이 해서 돈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제가요 11조 건너뛸게요 뭐 이제 그러고 참 세상 사람들 앞에는 참 풍족하게 쓰는 게 사람 눈은 무서운데 하나님 눈이 안 무서워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결혼식 때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축하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신랑 신부 새로 출발하는 그 가정을 복되게 축복해주는 게 좋습니까? 어른들이요, 무엇이 진정 좋은 건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운 돈을 하루에 다 먹고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 동포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뭐 노래방, 감자탕 뭐 안 하면은 욕먹는다 그 생각으로 욕 안 먹으려고 이제 계속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걸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정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믿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우리 새로 출발하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 자녀가 이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그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느 것인지 가르쳐주는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가치가 뭔지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어른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동포사회 망해요. 쾌락과 술과 이런 문화가 넘쳐날 때 그 사회가 잘 되는 사회가 없어요. 우리 동포사회 잘못된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감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용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뭐 다섯째 주인데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오후에 결혼식 하는 분들 다들 시간 있으니까 뭐 목사님도 오라 하고 뭐 장로님도 오라 하고 아주 욕심내면서 축복기도 해달라 하고 축도 해달라 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욕심내는 예 그런 예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정녕 우리 자녀의 앞날은 어떠해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한 달 일하지 않아도 믿음을 물려주고 주님 안에서 이 인생의 질 이게 이 세상의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처음과 끝이 주님 안에 있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것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진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시고 이것을 똑바로 자녀에게 전달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전파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에 매여 세상에 매여 아직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년 성탄 문화축제 때 모든 잃어버린 영혼 숨어있는 영혼 찾아오시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인생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